우리도 인류를 위한 정당 하나 만들까요? 감당할래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 같습니다. 비타민 B3는 인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현대인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니코틴산이라고 하니까 얼핏 듣기에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무슨 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니코틴산은 비타민 B3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비타민을 나이아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니코틴산은 인체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혈액순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영양소가 비타민 B3인 나이아신, 즉 니코틴산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B3가 체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속에는 몇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과 중성지방이 있고, 좋은 역할을 담당하는 HDL이 있습니다. 비타민 B3는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3대 영양소로 불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작용을 해내는 물질이 B3입니다. 즉, 몸의 에너지원인 ATP 생성 과정에 중요한 영양소인 것이며,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고 신진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B3는 위나 소장에서 흡수되고 필요한 양을 초과해서 섭취했을 경우에는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은 12에서 18mg이지만 B3는 체내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B3는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B3는 성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정신적 질환에 관련된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신경계 활동에 도움을 줌으로써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B3가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염이 생기며 피로를 쉽게 느낍니다. B3가 기억력을 정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보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3를 드신 분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현상을 겪는 것은 이 비타민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B3는 정신적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데,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는 조현병이나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우울증, 기분장애, 아동들의 학습장애, 숙취해소 등에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신체적 질환으로는 노화를 예방하고 관절염이나 혈관질환, 상처회복, 고혈압과 당뇨병, 알레르기, 백반증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금손이 해죽순을 기반으로 개발해낸 감당할래 하루 권장 음용량 250ml 에는 니코틴산인 B3가 16mg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비타민 B3 하루 섭취 권장량인 12 내지 18mg을 충족하는 수치입니다. 감당할래를 드신 분들께서 한결같이 잠을 잘 주무시고 피부가 잘 익은 자두처럼 탱탱하고 밝아지는 이유가 바로 비타민 B3에 있었던 까닭입니다.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7월 30일입니다. 에도 50명 가까운 손님들께서 황금손의 특별 강연에 참석하셨다가 시험용으로 드린 감당 할례를 드시고 감동적인 체험을 하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가장 쉽게 느끼는 것이 변비의 적극적인 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막힌 하수구는 감당 할례를 드신 후 2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 길게는 48시간 안에 뻥 뚫어집니다. 피부의 톤이 바뀌는 것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불면증도 빨리 해소됩니다. 감당 할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황금손이 고민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모두들 술을 평소 주량의 2배 이상 마셔도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당이 생겨날까 걱정도 됩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주당입니다. 술을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무리들을 모아서 주당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감당 할례에 얽힌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감당 할례를 드시게 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로토닌은 주로 장에서 분비되지만 배가 고파도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음식물의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덜 먹으면 몸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황금손의 꿈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당 할례 찬사를 늘어놓다 보니 또 새벽입니다. 미얀마의 새벽도 황금손이 먼저 깨우겠습니다. 감당 할례와 친해지면 10년이 젊어집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3일 이른 새벽에 대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